2001년 프로 자격증 취득. 국내 1호 개그맨 출신 프로 골퍼가 된 최홍님. 오! 나이스! 와! 예!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. 어. 공이 안 맞아? 네, 힘들어. 거리가 안 나. 실력이. 왜 이러지? 야, 내가 다시 해 볼게. 어? 제대로 실력이 봐. 실력이 이상해졌나? 집중력이 떨어진 탓일까? 심기일전하며 다시 쳐보지만. 아! 어? 아! 근육이 다 빠졌나? 근육 약화로 인한 이상 신호 발생. 허라? 갑자기 윙크? 근데 너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윙크를 한다. 내가 너한테 윙크를 왜 해? 이거 보면 또 하잖아. 야, 이거는 무심코,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지. 아, 저거 나도 오는데.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눈밑 떨림. 눈 떨림. 어우, 배고프다. 어우, 맛있겠다 이거. 열심히 운동한 자, 먹어라. 그런데 아유, 아유, 칠칠맞게. 아유, 물 마셨는데도 왜 이렇게 목에 뭐 걸려 있는 거 같지? 저럴 때 있어. 사레 걸리는 거 있어. 음식을 먹을 때 사레가 들리고 심지어 목에 이물감까지 느껴졌다? 게다가 왜? 그분이 오셨어. 아, 화장실. 어? 그분이 오셨다고. 아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왜? 아, 뭘 물어. 근데 먹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서 그런가? 아니면 왜죠? 수가 없는 거. 속 시원하게 해결 후. 아, 이제 좀 살 것 같네. 또 가? 그분이 또 오셨네?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옛날에는 안 그랬었거든요. 옛날에는 아침에 한 번씩 갔는데 요즘 뭐 먹으면 화장실 가요. 자주 대변이 마려울 뿐만 아니라 잔변감까지 발생. 여기서 문제. 다음 중 근육 약화와 관련 없는 것은? 저는 생각하기에 다른 거는 다 근육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눈 떨림은 약간 네. 영양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. 그렇죠.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네. 그래서 네. 이 눈 떨림이지 않을까. 저는 사레 들리는 거. 사레 들리는 건 좀 네. 급하게 먹고 맛없는 걸 억지로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. 급하게 먹고. 네. 맞아요.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. 자,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눈 떨림? 정답은 1번 눈밑 떨림입니다.